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여전히 잡음이 일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관기관은 대차 상환기간 연장 제한과 관련해서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